진짜 여기 너무 좋다. 뒤에 점프 다시 합니다. 하지 마.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세 권의 책을 냈고 이런저런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이와 놀며 배우는 미술 여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고요. 현재는 조선 왕릉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 위를 지나가는 것도 재밌다시나 이렇게 서울. 아니네, 길이 있네. 길이 있는데 망가진 거네. 이게 아닌데? 여긴데? 그러니까. 여기 길인데? 진아, 여기는 길이 되게 많이 망가졌다, 그지? 응? 아니야. 태령은 잘 보존돼 있던데. 저 기둥에 하얀색 페인트 칠이라고 하면 안 되나? 또 없었네. 저 원래 길이 양갈래 길로 딱 정확해야 되는데 돌을 빼갔나 보다. 여기로. 설명해 줘, 진아. 이 길은 누가 가는 길? 이 무덤 주인이 가는 길이지. 현재 찍히고 있는 이 장소는 파주에 있는 파주 삼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공릉, 순릉, 영릉 이렇게 세 개의 무덤이 있는데요. 공릉은 그 예종의 원비인 왕후 한씨의 무덤이고, 순릉은 성종의 원비 공해 왕후 한씨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영릉은 이건 이제 추존된 사람인데 영조의 첫째 아들로서 효장세자와 그 부인의 무덤을 기려놓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뛰지 마, 제발 좀. 맞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간 조선 왕릉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왕릉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왕릉에 담겨있는 혼과 백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그러니까 혼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과 종묘의 관계, 그리고 백과 이 왕릉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이냐? 오늘은 고려 왕릉과 조선 왕릉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이냐? 여기는 헌릉입니다. 태종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이 옆에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저 무덤의 기본적인 구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쪽에 들어가면은 안 되지만,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온 것이고요. 이게 태종의 무덤이기 때문에 조선 왕릉 중에서 초창기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고려 왕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조선 왕릉은요, 고려의 공민왕 31대 왕이죠. 이 사람의 무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공민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현릉이라고 하고요. 이게 쌍릉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는 이제 그 부인이 묻혀있는 정릉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정릉은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장공주의 능이고요. 고려 왕릉은요, 대부분 다 상태가 아주 개판입니다. 북한에서 아예 관리를 아예 안 해요. 뭐 돈도 없겠죠, 뭐.
그런데 이 공민왕의 무덤만큼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얘네들이 무덤에다가 장난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 애들이 그 고려 왕 중에서 그 왕건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걸 갖다가 뭐 수리한답시고 지네가 좀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옛날 모습이 남아 있지가 않죠. 그런데 공민왕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볼수 있을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지금부터 공민왕의 무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구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와우, 이렇게 잘 찍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분에 보면은 병풍석도 있고 옆에 난간석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층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저 석상 두 개가 있는 곳이 이제 하계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저 석상 두 개가 있는 곳이 중계가 되고 그 위에가 상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중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석상 두 개는 무인이고요. 그중 위에 있는 석상 두 개는 문인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저기 보면은 이제 뭐 봉분 앞에 헌유석도 있고 장명동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왕릉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똑같겠어요? 조선 왕릉에서 무덤을 만들 때이 공민왕의 무덤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태종의 무덤을 보도록 합시다. 아, 똑같죠? 공민왕의 무덤은 단이 좀 높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무덤은 단이 약간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랫단에서 그 위에 단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4칸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단은 없고요. 그냥 한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서 위에 봉분이 있는 위쪽 부분은 상계라고 부르게 되죠. 저기는 이제 왕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 지금 석상 두 개의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이제 중계가 됩니다. 저 부분은 문인이 서 있는 곳이고, 그 뒤쪽에 말이 한 마리 있는 거고, 지금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저거는 석양이라고 해서 이 봉분을 지키고 있는 어떤 수호신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양 옆에 보면은 또 서양이 한 마리 더 있고, 코 옆에 안쪽에 보면은 석호도 있어요. 저기 좀 저기 안쪽에 보이죠? 제가 석호예요. 이렇게 해서 봉분 주변에는 석양과 석호가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인석 아래쪽에 보면은 또 석상이 두개 보이죠? 저 뒤통수 보이는 저두 개, 저거는 무인석입니다. 역시 한칸 정도 단이 살짝 내려가 있고요. 저기가 하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민왕릉의 무덤처럼 계단을 둬가지고 높낮이를 확 두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아래쪽에서 봉분 위쪽으로 올려다 본 건데 좀 완만한 형태의 구릉이 보이죠. 저걸 보고 사초지라고 얘기합니다. 저거는 인위적으로 뭔가 건들지 않고 원래 있던 그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민왕릉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보시다시피 사초지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계단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려왕릉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한 경사회를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좀 건드려 가지고 단을 땄다 만들고 계단을 길게 만들어서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선왕릉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런 거 건들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고려왕릉을 보려면요 개성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강화도에 몇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잠깐 머물었던 그 시기에 거기에 무덤을 몇개 조성을 했던 거죠. 여기 가보면 볼 수는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도 안 되고 뭐 주차도 사실 하기가 어렵고 좀 그래요.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기 싫으면 제가 조만간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하죠? 보통은 홍살문이 그냥 돌에다가 그냥 딱 박혀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약간 좀 단간석처럼 저렇게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볼건 없고, 마지막으로 건원릉에 대해서만 좀 짧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